새로운 로맨스의 판을 열지 않았나. 너무 완벽해서 아름답다는 말씀. 과연 아카데미 13개 부문에 올라갈 만한 영화구나.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영화였고요. 올해 최고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님답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. 아무런 편견 없이 서로 사랑하는 정말 로맨틱한 영화로 아름다우면서도 또 잔잔한 감동이 있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주인공으로 끌어올려서 더욱더 좀 흥미로운 서사를 부여한 것 같고요. 사랑 영화이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에 필요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. 셀리 호킨스가 말을 못하는 역할로 나왔는데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 전달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됐던 것 같고, 특히 눈빛 연기가 감정이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. 배우들 연기 주연 조연 할 거 없이 전부 다 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. 뛰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였고요. 영상미랑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본 것 같습니다. 사랑에 대해서 조금 두렵거나 망설이는 모든 분들에게 뭔가 추천해줄 만한, 동화 같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극장에서 꼭 두 번 세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올해 최고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강력 추천합니다. 파이팅 꼭 보세요. You may think that thing looks human, but the thing we keep in there is an animal. I can either save him or let him die. Whatever this thing is, you need it. So you just tell me what to do.